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아홉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먼저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두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아주 통독할 땐 가볍게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짧게 끊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는 혹시라는 단어나 아마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요, 힘 있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는 잠자리에서 이제 딸을 기도를 해주면서 잘 자라고 하는데 데려와서 한 2시간 정도 잠을 안 자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언제 다 가셨어? 코로나로 아픈 가정도 찾아가시고 사람한테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정도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는데 내가 한숨을 쉬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치료한다. 이번 한주 쉬면서 성도들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바꾸지도 않고 또 전화들도 안 왔어요. 근데 몇 가정, 몇 성도들을 위해서 막 축복기도 해주고 또막 기침해가지고 호흡이 막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우리 차동원 집사님. 그랬더니 오늘 양성이래요. 그래서 세 번을 자다말 또 하고 또 전화하고 목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왔습니다. 각자가 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 네 식구, 세 식구, 다섯 식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입니다. 그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 사정,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전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의 옷을 다 벗으시고 육체를 입으시사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과 질병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모든 것에 만족하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부활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맨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앞에? 건성으로 읽은 거야. 맨 앞에? 이제. 이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제.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들처럼 서두르거나 섣부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내일요, 1억이 필요해요. 내일은 좀 100만 원만 주세요. 막 서둘러.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꼼짝 않으셔. 어떻게 하나요? 요동치 않으셔. 서두르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분의 일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확실하고 성실한 섭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찾고 조르는 자가 아니라 조르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섬기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음과 고통으로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침묵을 지켰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너무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에 보세도 그 출애굽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려보고 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다는 실상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 여호와의 거룩하신 개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압제자를 심판하실 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구원과 성령의 부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의 거룩한 개입과 또한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거나 재앙을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지명하시고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역자를. 이제 내가 너를 바
바르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11절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40세 때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지만 80세 노인이 된 모세는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고독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고 오랜 시간 양을 돌보면서 그는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출애굽하는 이 일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그들이 자기를 기쁘게 받아들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출애굽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힘들고 불안한 현실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야시장을 열어서 정욕, 기만, 자랑, 시기, 교만과 같은 도구에 가격표를 탁 붙여서 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싸게 팔린 도구는 바로 좌절이라는 거. 뭐라고요? 가장 비싸게 팔린 도구는 바로 좌절이었다고 합니다. 좌절. 좌절감이란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나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좌절의 화살을 딱 던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절을 화살에 맞아서 꿈을 잃고 넘어져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늘의 지혜를 받을지어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악한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우리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구하라는 게 뭐죠? 기도하라 시작.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장수나 명예나 부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명성과 부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모두 받아서, 다시 한번 모두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며 잘 될 것이라고 은혜롭게 격려하고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음 한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만나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서 봤죠. 그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계획을 내가 열심히 먼저 하는 거 참 축복할 만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여호사밧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 도움을. 그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에 꼭 응답하셨어요. 17절 말씀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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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힘을 얻을 주다. 일어나라. 내가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전쟁의 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질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고난의 그 상황에서 눈을 딱 돌려. 실체가 되신 하나님. 뭐를 돌려? 세상에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 딱 눈을 돌려. 실체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질까요? 옳지. 두려움이 사라져. 여호와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낙심의 바이러스를 모두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나갔어요. 오늘 이 복을 받을 자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가셔서 역사심으로 대적들이 서로 쳐서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과 고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파도는 너무나 높아서 나를 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 파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과 편안의 열매들을 숨겨두시고 우리로 기쁨을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삶 속에 다가온 시험의 상이 나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낙심케 합니까? 당신의 영혼 속에 고통의 엔돌핀이 솟아나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나의 삶에 찾아오시사 개입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과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눈으로 실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전리품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